알비노 블루스네이크입니다. 알비노 블루스네이크. 지금 와. 블루가 와 있는데. 와 근데 쫄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와. 와, 장난이네 진짜. 안녕하세요, 킹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 마지막에 예고해드렸던 부산 최대 크기의 파충류샵 랩타일 정글 리뷰도 해보고 인터뷰도 해볼 예정인데요. 크기도 크기이지만 8년 동안 운영하면 상당히 오래된 샵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도 많을 거고 배울 점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고, 저희 파충류톡 킹구 채널은 일주일에 두 번씩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바로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랩타일 정글 본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촬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계십니까? 원망. 형님, 맞습니다. 저 찍고 있습니다, 형님. 높이면 쓰겠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갑자기 왜 이렇게 긴장을 하시는 거야? 부산을 대표하고 있는 랩타일 정글. 아, 부산을 대표하고 있는. 자기사 만족입니다. 저 왔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리뷰하면서 이야기 좀 해보실까요? 이쪽으로 가시죠. 아. 야, 여기 용품군이 볼 때마다 느끼는데 장난이 아니네요. 와, 여기도 용품군이. 제가 용품 욕심이 많아갖고 다양하게. 장사 욕심이 많은 게 아니고 용품 욕심이 많으신 건가요? 예. 서울에서는 팔고 부산에서 안 파는 그런 용품들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나가지만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좀 투자를 했습니다. 와. 좀 대봅니다. 여기도 용품, 전부 다 용품이에요. 이거. 이제 신제품에 제가 욕심이 많아갖고. 손도계 같은 경우도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혼나네요. 와. 와, 여기도 용품. 와, 여기 또 유목. 부서 가고 싶은데 이거 하나 드릴까요? 야, 여기 전구. 그럼 이제 용품 이 정도 봤으면 리뷰 다 끝난 거죠 이제? 바로 인터뷰로 들어갈까요? 아, 예. 직접 제작 중이신 거죠 지금? 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3잔대 주로 메인으로 나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어? 장어가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장어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발가락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귀엽네. 엠피오마라는 도롱뇽입니다. 최대 1m까지 자라는 종인데. 장어인 줄 알았어요. 저도 문보시네라고 누가 준 줄 알았어요. 다리가 있습니다. 예.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네요. 아, 귀엽다 얘. 탐나진 않네요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와, 이거 전부 다 뱀인가요? 그 중에 콜로브리드랑 볼파이톤이 이쁜 애들이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볼파이톤 많이 안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근데 요즘에 볼파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다 보니까 많은 손님들이 찾으셔서 제가 좋아하는 종은 아니지만 이제 열심히 좋아해 보려고. 아, 좋아하는 종이 아니에요? 예. 그래도 파충류샵 사장님이면 다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 처음에 거북이 매니아였습니다. 아, 거북이로? 예, 거북이로. 아. 시작했다가 부산에서는 거북이가 6개월에도 한 마리가 안 팔리더라고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아, 그래서 엠블렘이 거북이군요. 그렇죠. 아, 이거 천막이 크게 있네요. 네오파드 개코 한 마리 주고 바꾼 로고입니다. 괜찮은데요? 두 분 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수정을 요청했는데. 저자났네, 저자났어. 야, 비어디 드래곤 콜이 좋네요. 되게 엄청 세 빨간데? 솔직히 분양하고 싶지만 분양보다는 이제 키워서 번식을 해서 계속 키우고 싶은 동물입니다. 어, 진짜 이쁘다. 야, 퀄리티 괜찮은데 이거? 진짜? 비어디 드래곤 장점이 진짜 많은 친구죠? 그렇죠. 잘 먹고. 잘 먹고, 잘 싸고. 제가 진짜 경험한 건데 노부부가 얘를 진짜 애기처럼 키움. 이름 부르면 오고 코로 올라오고. 근데 이제 죽어서 노부부가 급하게 달려와서 온 상태에서 여기서 죽은 거예요. 그 할머니께서 좀 대성 통곡을 했던. 아, 그런 기억이 있으시네요. 예. 하지만 근데 그 할머니의 말씀으로도 엄청 이게 사람 잘 따르고 그런 동물이라고. 모든 동물은 다 사랑을 주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가게 애들이 사나운 거거든요. 사랑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주십시오. 야, 너무 오랜만에 왔나? 비어디 언제 이렇게 늘리셨죠? 오, 비어디. 오, 여기도 비어디. 오, 얘도 콜이 괜찮은데? 얘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 콜이 괜찮은데? 잠깐, 좀 가만히 좀 계시면 안 될까요? 아, 알겠습니다. 얘도 콜이 괜찮아요. 네, 하이포트랜슬이네요, 딱 봐도. 예, 그렇죠. 역시 파충샵 사장입니다. 아이고. 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손님들 품을 내시는데 제가 한 마리는 분양을 안 해서 그냥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턱도 그렇고 색깔이 많이 올라왔네요. 예전에 이런 비슷한 컬러들 유럽에서 코랄글로우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많이, 예, 많이 수입됐었는데 이게 지금 조명이 좀 어두워서 실제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진 핑크빛 레드 계열인데 진짜 이쁘네요. 레더백 깔끔하네요. 진짜 옛날에 레드 타이거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진짜 오랜만이네. 와, 실키백. 얘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들어온 애들인데. 와, 실키백. 역시 베이비 때부터 키우면서 아, 진짜 분양할까
손이 많이 가는 아이긴 하지만 키우다 보면 정이 들어갖고 이제 키울 수밖에 없네. 실키백이 보면 진짜 습도 관리가 너무 어렵거든요. 얘들이 피부가 너무 약해서.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세린을 발라서 이 탈피 껍질을 벗기게 되면 엄청 편하게 벗길 수가 있습니다. 실키백 치고 이렇게 부드러운 게 제가 되게 보기 드물어요. 와 진짜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와 여기도 비어디고 여기도 비어디입니다. 하이퍼트랜스 괜찮은 퀄리티 비어디가 많아요. 어 여기 시트러스 라인이고. 야 이쁘네요. 이거 시트러스 라인인데 중앙에 등줄기에 레드 라인이 있어서 진짜 이쁘네요. 얘도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 동물이에요. 이 손님이 샵에 이제 주말에 좀 손님이 많았는데 돌멩이를 먹은 겁니다. 얘가 돌을 먹었다고요? 네, 땅을 파갖고 나스를 씹어 먹은 거예요. 목이 걸린 겁니다. 헐. 부르륵 부르륵 떨고 있는데 때마침 제가 발견을 해서 도중에 꺼내갖고 핀셋으로 나스를 제거하고 소생술을 한. 아니 샵 리뷰를 하러 왔는데 히스토리가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샵을 좀 하다 보니 얘 같은 경우는 정이 더 마음이 가는. 아, 마음은 가는데 얘는 사장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심폐소생술하고 몸이 경직되고 있어갖고 마사지를 엄청나게 했다. 예. 그래서 사장님 손만 보면 애가 이렇게 경기를 하는구나. 그렇죠. 저희 샵 컨셉 자체가 야생입니다. 아 마음에 드네요. 예,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손님들한테도 이렇게 물려보고 뱀도 그렇지 모든 동화뱀들 물려봐야 아픔은 아픔이 없습니다. 피 좀 날 수 있지. 예, 그 정도는 사랑이죠. 한번 물려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멕시칸 자이언트 모드 터틀. 맥자머 엄청 크네요. 큰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거는 모 사장님한테 선물로 받은 거라서. 어느 사장님이요? 서울레탈 사장님. 아 서울레탈 사장님. 아 두 분이 또 친분이 좀 있으신가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인연이 되어서 이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만 했었는데 급하게 하루 수조를 구해서 넓은 사육장에 넣어서 꺼내드릴까요? 어 꺼낼 수 있어요 진짜. 오 거북이 전문입니다. 이거 스냅퍼들은 꺼낼 때 좀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에이, 껌이죠. 이게 스냅퍼들은 여기 딱 잡는 데가 있어요. 스냅퍼들은 손잡이가 있습니다. 아 여기 보면 여기 딱 보시면 여기 딱 들어갑니다. 야 이거 완전 꿀팁입니다 이거. 와 벌려줘야 스냅퍼죠. 이게 유튜브 좀 찍을 줄 아는구나. 리액션이 전에 뭐 팀업 좀 볼래? 아 이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 얘가 물속에서는 엄청 순한데 어 그 손 좀 가만히 좀 계시면 진짜 수전증 때문에 입 벌린다 또 구독 아, 벌어 있다 보네. 진짜 요즘에 진짜 안 키우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뱀 키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 마리씩은 데리고 있는. 한 번 보면 그냥 반해버리는 퀄리티죠. 이 올 블랙이나 올 화이트는 진짜 안 질리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아, 그래서 뭐... 제가 블랙이랑 화이트가 좀 많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블리자드 테세라콘 스네이크 암컷입니다. 오 모품 괜찮은데요? 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한 마리밖에 없는 성체로 알고 있어요. 아 이거 잘못된 정보면 실어를 바로 바뀔 건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 기억상 스노우 플로리다. 어 플로리다 킹 스네이크. 일반 플로리다보다는 이쁘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인기는 없습니다. 역시 한국은 블랙 앤 화이트. 이게 진짜 악마가 있습니다 또. 제가 키우는 건 거의 야생이라 보시면 됩니다. 알비노 불스네이크입니다. 알비노 불스네이크. 지금 블루가 와 있는데. 와 근데 쫄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와. 와, 장난 아니네 진짜. 불스네이크가 이름이 이제 황소 소리에서 이제 따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와. 시싱 소리 장난 아닙니다. 이제 1-20m 밖에서도 들릴 것 같은데요. 와. 지금 블루가 와 있는데 얘 건드려서 좀 기분이 나쁜가 봐요. 항상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불스네이크 애들이 보면 시식만 하지 좀 잘 안 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이쁘다 너무. 예, 진짜 이쁘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흔하디 흔할 루시레스네이크. 아 루시레스네이크 그래도 사이즈가 진짜 크네요. 크기는 생각보다 사납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엄청 순합니다. 엄청 순한데 밥 먹을 때 엄청 소심해서 떠먹여줘야 되는. 아 떠먹여줘야 돼요? 예.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떠먹인다는 거죠? 이제 지를 갖다 주면 탁 물고 계속 밀어줘야 돼. 아마 영상 보고 오해하실까봐 이 검은 점들 마이트가 아니고 비늘 무늬입니다. 여기 한두 개씩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도. 예, 어우 좀 물고 갔네요. 좀 됐습니다. 예. 아니 사장님 아까 전에 물리시는 것도 괜찮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손님들한테도 이렇게 물려보고 뱀도 그렇지 모든 동화뱀들 물려봐야. 그 손님 있을 때만 물립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저도 안 물리고 싶어요. 콜로 중에서도 좀 오래 키운 종들이 있어요. 어? 이 브룩스인가요? 화이트 사이드 브룩스 킹스네이크. 크네요. 얘도 좀 빵이 큽니다. 아 크다 진짜 크다. 오 진짜 기네요. 아
아니 은근히 사장님 가족이 많으시네요.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삽 사장님들은 자기가 키우고 싶은 개체 좀 저렴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삽을 하고 좀 많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좀 이런 좋은 취미를 알리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희한하게 거북이 매니아지만 거북이들은 이제 거의 없고 아. 콜로브리드들이 한 10년 된 애들도 있고 아. 그런데 보니까 애들이 네. 나이가 좀 있는 애들이 많네요. 말 그대로 취미로 키우는 애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매출이 없습니다. 사이즈가 상승을 초래합니다. 와 진짜 크다 얘. 와 성인 남성 키랑 비슷해요. 진짜 커요. 와 계속 크고 있어. 얘가 레트 중을 먹어. 와 레트 중 먹는 콜루 크리보 이외에는 진짜 드문데. 그렇죠. 사장님 여기 별로 찍을 거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전에? 다른 샵처럼 고가종에 뭐 이런 애들은 없지. 소소한 기본은 충실한 샵입니다. 저 랩정하면 또 육지거북이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좀 우리 가게 같은 경우 사연이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아니 얘도 사연이 있습니까? 아니 뭐 지금 파충류 샵 리뷰하라는데 무슨 뭐 지금 뭐 이야기 보따리를 계속 풀어놓으시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일반인인데 다급하게 전화가 오셔서 혹시 기증이 가능하냐? 어 예 가능합니다. 일단 오십시오 하고 왔는데 이상한 이제 아크릴통에다가 5살입니다 라고 잘 키워주세요 라고 유기가 되어있는데 유기 장소가 주차장이에요. 야외 주차장이요? 얘가 왔을 때는 완전 얼어있었죠. 그래서 오. 불쌍해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 1년 이상을 키우게 된 거고 사람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이이긴 한 것 같은데 엄청 순해요. 진짜 겁을 안 내네요. 머리를 안 넣네. 얼굴에 만져도 거북이 육지거북이도 원래 만지면 바로 넣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알아보니까 육지거북 같은 경우는 얘들은 순한데 참 가슴이 아픈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좋아서 키워냅니다. 베이비 때부터. 아... 얘는 사연이 없습니다. 아 사연 없어요? 네. 패스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역시 육지거북이 맞네요. 거북이를 좋아하는 샵인 만큼 이 밑에는 오 알다브라 이것도 한번 또 봐야겠네요. 알다브라인데 아 귀엽다. 소심합니다. 분양가 그래도 상당하잖아요 얘들이. 그렇죠. 네, 알다브라 육지거북 같은 경우에 중고차 한 대 정도 값. 알다브라 올블랙에다가 다 크고 나면 진짜 얘가 중고차 가격이 내고 중고차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성체되니까 막 그렇죠. 지게차로 뜬다고 성체되면.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진짜 키우고 싶으면 정원주택으로 이사가십시오. 분양 아직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한 3마리 정도는 키워보고 싶은 종이에요. 그리고 번식도 해보고 싶고 알다브라 같은 경우는 250년을 살기 때문에 제 생에서 번식이 힘듭니다. 랩정의 이미지와 안 맞게 바바투스가 있네요. 이 비주류가 있네요. 어우 마음에 듭니다. 비주류 야 한 마리 더 있네요. 바바투스가 총 두 마리. 아 한 쌍이에요? 페어예요? 네. 오 야 나 이런 애 없을 줄 알았는데 대중적인 종만 있을 줄 알았는데 비주류가 좀 있네요. 그래도 후회하고 있죠. 사람들이 바바투스를 많이 찾으세요. 네. 하지만 구경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흔하디 흔한 뭐 이렇게 레게들. 어 호그노즈, 호그노즈도 있네요. 아,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좀 빨리빨리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레드 알비노 호그노즈 앙커 성재. 오 진짜 이쁘다 호그노즈. 딱 봐도 앙커 사이즈네요. 네. 오 이쁘다. 원래 좀 활동적인데 오늘 좀 소심하네요. 어, 영상 찍을 줄 아네요. 가만히 얌전히. 아니, 자랑하시려고 지금 보여주신 거죠? 유일하게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먹이가 지금 귀뚜라미도 있고 여기 보면 미러미랑 엄청나게 양이 좀 많이 깔렸는데 귀뚜라미 있고 지금 제가 다 못 찍었는데 귀뚜라미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귀뚜라미 번식하고 계신 거죠 지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귀뚜라미뿐만 아니라 마우스, 레트까지 다 직접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좀 더 더 싱싱한 이제 먹이를 공급하기 위해서 아, 직접 농장을 하고 있죠. 전부 다 레게네요 여기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냥 묻지마 5%. 네 요즘에 다 묻지마 5%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 전부 다 레게들이네요. 다 레게입니다. 어? 사장님 개체라고 적혀있습니다. 뭐죠 이거? 한 마리 정도는 이제 키워보고 싶어요. 아 사장님 키우시는 느낌이. 네. 그냥 이뻐서 그냥 키우는 종입니다. 저 그리고 사장님 개체라고 하면 유독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아 그 진짜 내가 공감하게 내가 키운다고 말하면 다 사가요. 네. 크레는 진짜 저희 채널에서 전문 채널들을 워낙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전부 다 크레 베이비들. 어. 네 맞습니다. 한 100마리 정도 있습니다. 와 100마리 정도요? 네. 와 겁나 크네요 진짜. 얘는 몽이라는 종인데. 아 몽이 이름이 있네요. 예, 이름이 있는. 그러니까요. 얘도 사연이 있습니다. 얘는 엄청 순합니다. 진짜 크네요. 몇 살이죠 얘가 지금? 지금 현재 7살. 장난 아니네요 사이즈가. 와 너무 순하다 이게. 이 수컷이죠? 예 수컷입니다. 그러니까 수컷이니까 이 사이즈. 와 근데 완성체 사바나 진짜 보기 어려운데 정말 크다. 가족이네요 진짜. 그렇죠. 오, 거의 강아지처럼 보입니다. 와. 근데 그 기증하셨던 분도 가끔씩 오셔서 얘 목욕을 시키고 관리를 해주십니다. 아 아직도요? 예 오십니다. 와 대단하다. 어 그럼 사장님 이제 리뷰는 대충 다 끝난 것 같은데 뭐 혹시 전래동화 더 있는 건 아니죠? 뭐 다음 기회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인터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